Howdy folks, this is Team Train True. Today, we're gonna review something new. A7 Korea was nice enough to send us a few pairs of their brand new sleeves called the Hourglass. Also, they're called the Rigor Mortis Stiffness Level. There are multiple. There's Flex, Stiff, Rigor Mortis. We're reviewing the stiffest one. 시작해볼까요? Yep.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건 모래시계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아이사에서 신체 공학적인 모양으로 나와서 얼고노미컬리 에르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위쪽 허벅지 쪽은 넓게, 종아리 쪽도 넓게 해서 착용할 때 좀 불편감이 덜 하실 거예요.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도.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에도 이 최대한의 허용되는 길이가 30cm인데 이것도 30cm 똑같이 길게 나와서 조금 더 지지력에서 추가되는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절을 이거를 착용을 할 때 제일 문제점이었던 게 이제 뒤쪽 좀 통증이 있잖아요. 불편감이 좀 있죠. 이 스티치가 뒤에 달려 있어서 저희가 앉을 때 최하단에서 약간 불편한 감이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부분이 이 면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비교를 살짝 해보면은 이제 이게 M 사이즈인데 기존의 X스몰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딱 눌러서 측정했을 때 얘 X스몰이랑 얘 M이랑 딱 둘레가 똑같더라고요. 얘는 이제 X스몰까지밖에 없고 얘는 이제 M이 기존 얘 X스몰이니까 조금 더 사이즈 선택 폭이 조금 더 넓어졌죠. 2X스몰도 있죠. 2X스몰 그렇죠. 거기까지 나오니까 체구가 작은 여자분들도 이제 더 타이트한 핏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 느낌은 사실 그게 큰 차이 없고요. 거의 뭐 네, 스티치나 뭐 그런 구조상 조금 차이점만 좀 있다는 거. 일단 가격면에서 A7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저 같은 경우에는 인저 코리아가 없기 때문에 직구를 하시면 거의 막 달러가 엄청 올랐을 때 거의 30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리고 배송도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우리 한 거의 한 달 걸렸어. 보통 최소한 10일? 맞아요. 2주 정도? 맞아요. 길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었는데 A7은 코리아가 있고 이번 가격이 147,000원에 나왔다고 하네요. 코리아가 있고 없고 차이는 일단 영어를 못하면은 굉장히 걸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배대지 그것도 엄청 어렵잖아요. 사용하기 좀 힘드셨던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사소통이 편하니까 그런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이즈 면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5E 체급에서 선수로 뛰고 있고 X스몰이 인저에서는 제일 작은 사이즈여서 더 작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52kg가 되면 이게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지금 A7X스몰이 좀 힘들게 들어가긴 하지만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47급 또는 52급 경량급 여성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사이즈 초이스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Yeah, I wear size M in the new sleeves and it's just perfect. These guys maybe could wear small for competition fit, but it'd be very tight. 딱 M은 좀 편하게 약간 늘어난 이거 차는 느낌인 거고요. 스몰은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타이트한 핏을 원하시면 스몰 원래 X스몰 차셨던 분들은 스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즈를 이거 표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여기 세 군데를 나눠서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하시면은 조금 더 사이즈를 정하는 게 쉬우실 거예요. A7을 이번에 낼 때 그 사이즈 표를 봤는데 훨씬 더 어디 재라 어디 사이면 뭘 사라 이런 게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 Okay, and should we try them on? Okay. 앞이 left right이 없죠. 네. Mm-hmm. 이지. 진짜 쉬워요. That face. 착용했을 때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좀 더 편해요 여기가. 원래 여기가 많이 타이트해서 저는 그냥 내려가는 피도 아예 안 통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사두 쪽이 조금 더 편해서 네. 그런 착용하고 있을 때 조금 더 진하는 느낌? 원래 저는 엑스스모 차면 바로 근데 여기가 더 쥐가 나거든요. 여기가 더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사이즈. 그거는 사이즈가 다르니까. 아, 저는 맞아. 얘랑 원래 끼던 거랑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얘 사이즈가 작아진 거예요. 아 맞아. 그죠. 움직여 볼까요? 좋은데? I should wear pants. 그래서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한데 좀 더 앉을 때 이 뒤쪽에 불편감이 없는 맞아. 거. 맞아. 여기 그 찝히는 게 하나도 없어. 찝히는 통증이 조금 없는 거. 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 think the two biggest points are one, value. 맞아.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And two, maybe appearance. 디자인이 이뻐요. Yeah. You gotta look good when you compete. 맞아. Yeah. Esther knows. 또 싱글렛이 이쁘더라고요. 아 예? 깔끔하게 잘 나와서. 잘 나와가지고 세트로 사면은. The new A7 series? It looks good.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원래 A7이 스트랩이 엄청 좋았어요. 최근에 나온 그 고리 두 개 있는 게 엄청 좋았는데 그거를 그 뭐지? 그 찍찍이 부분을 또 바꿔가지고 네, 리뉴얼에 다시 됐죠. 다시 바꿔가지고 아마 고리는 똑같은데 끝에 찍찍이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더 늘려서 더 네, 당겨서 차고 싶으면 더 끝에다 찰 수 있고. Obviously A7 sent us these, but we're allowed to say whatever we want. Summary, we really like it. I think they're comparable to Inzer, but better value. So 비교 자체를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슬리브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한 단계. 약간 예전 거랑 최근 거랑 이제 한 단계 바뀌었으니까 적어도 얘는 바뀐 애들 속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바뀌기 전 애들이랑은 이미 격차가 많이 났죠. 그래서 바뀐 애들이 뭐 더 만들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밑에 것들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닌 거고 그 이제 바뀐 이후의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도 괜찮고 맞아요. 가격 대비가 진짜 좋고 빨리 올 거고 한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뭐. 네, 힘들게 끼는 게 좀 불편하시는 분들은 리거모티스랑 다른 레벨 스티프니스랑 사이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즈 차트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A7. We really love it. Highly recommend you try these. Give them a shot. You won't regret it. Thank you. Peace.